동영상으로 학습했죠? 오케이. 설문사 후에 대한 얘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후만 한 게 아니고 두 개 더 한 거 같은데요. 그렇죠. 후스도 했고 또 홈도 했죠. 오케이. 그래서 후는 누가 라는 질문이라 했고요. 후스는 누구의 라는 뜻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whom은 누구를 이라 했죠. 근데 who가 무슨 뜻도 된다? 그 뜻도 된다 했죠. 잘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who에 대한 대답은 I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me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스에 대한 대답은 my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품에 대한 대답은 me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썼으니까 후는 준격, 주격과 소유격. 목적격이 된다는 얘기고 후스가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훔은 목적격이란 말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들. 자, 그래서 누구를 이란 뜻으로서 사람의 이름이나 관계 됐습니까? 그러니까 후에 대한 대답은 James 같은 게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y father, my mother, my brother, my sister, my teacher, my grandfather 이런 것들이 후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라 이러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쵸? Who is he? He's my father. Who is she? She's my sister. 또는 Who is she? She's Jane.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남자가 누군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어봤고 Who is he? 했더니 우리 할배야. My grandfather. 그니까 또는 뭐 he's my brother, he's my sister 안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o는 의문문에서 누가란 뜻으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이 설명은 왜 나와 있느냐? 뭐가 뭐일 때 의문문 주어가 뭐일 때 의문사일 때는 뭐가 안 바뀐다. 그렇죠. 그걸 보고 어순 변화가 없는데 단 얘가 주어일 때는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그렇죠. 단수 취급하는 걸 주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 소리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창문을 깼었니? 라는 질문이죠. 누가 그 창문을 깼었니? Who broke the window? 했더니 샘이 그랬어. Sam did. 누가 거기에 가니? 현재 시제 질문. 누가 거기에 가니? A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B가 뭐 샘이 간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거기에 가니? 라는 질문 영어로 하면 Who 그렇죠. Goes there 했더니 샘이 간다. Sam goes there. 또 쓰기 귀찮은데 그렇죠. Sam does. 그래서 여기 있는 did하고 Sam did 할 때 did하고 Sam does 할 때 does. did하고 does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그리고 여기에 어순이 바뀌지 않는데 얘가 마치 문장 속에서 누구처럼 행동한다? He, she, it처럼 행동하니까 뒤에 나오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Who goes there? Sam does. Sam goes there. 그래서 이 설명은 주어가 의문사 그 중에 who일 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어순이 바뀌지 않는데 he, she, it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what은 what do you like? 할 때는 무엇이죠? What color do you like?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무슨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해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네. who하고 what이 1번 뜻 무엇일 때를 보고 의문 무슨 사라 그런다? 의문 대명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who에 대한 대답 여기에 who is he 했더니 my grandfather 명사죠. 그렇죠? who broke the window 라고 물어봤는데 Sam이라고 답하고 있죠. Sam 무슨 품사예요? 명사죠. 명사 중에서 무슨 명사였더라 이런 명사는? 그렇죠. 보유명사죠. 그렇죠? what이 무엇이란 뜻일 때 마찬가지 어떤 물건의 이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뜻일 때 마찬가지 뭐라고 부른다?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고 what color, what book 할 때 그때의 what을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의문 형용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what book do you like? what sports do you like? what music do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지금 먼저 설명은 무엇 무엇을 이란 뜻일 때 의문 대명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일 때 사물이나 사람의 직업, 이름, 사람의 이름, 뭐 사람의 이름은 What is your name 할 때만 한정되겠습니다. What is your name 할 때는 사람의 이름, Who is your name 이라고 하진 않죠. What is your name 할 때는 사람의 이름, What is this 했을 때는 This is a book, 사물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What does he do 했을 때 He is a student, he is a teacher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직업인 거죠. 됐습니까? 어쨌든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이나 전부 다 공통점은 다 무슨 씨들이다? 전부 다 이름 씨들이다. 지금 여기에서 what의 1번 뜻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이름 뭐니? 라는 질문은 뭐다? What is your name? 했더니 내 이름은 Justin이야? My name is Justin.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 여기는 이름이 답으로 나오고 있는 예를 들고 있고 그 외에 What is this? This is my book. 사물의 이름. What does he do? He's a teacher. 직업. 이런 것들도 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CF부터 시작해서 what이 뭐일 때에 대한 설명이다. 의문. 의문. 형용사일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슨, 어떤, 어떤 색, 무슨 색. 이런 뜻일 때 명사와 함께 쓰여 어떤 시 뒤에 뭐가 오는 게 형용사가 어떤 시죠? 어떤 시 뒤에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럽다? 것이 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what 뒤에 자꾸 명사를 붙여서 무슨 색 하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의미가 뭔지 what color, what book, what movie 이런 경우에 명사와 함께 쓰이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때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그래서 누가 그는 무엇을 무슨 스포츠를 뭐하니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테니스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를 what sport 그는 좋아하니 does he like 했더니 그는 테니스 좋아한다. He likes tennis. 그러니까 이때 what sports, what color, what book, what movie 할 때 what은 명사랑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덩어리 이루는 거 좋아하는 형 의문사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완 말고도. 오케이. 그 다음, which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which는 무슨 뜻이다? 어느 것. 이란 뜻도 있고, 어느. 란 뜻도 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것. 이란 뜻일 때는 의문. 것부터 내 것. 의문 대명사로 쓰이는 거죠. 겉 붙었잖아. 겉. 겉 붙으면 여러분들 겉 그러면 여러분들 아 이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면 명사네 이름씨. 그 다음에 어느란 뜻일 때는 의문 오케이 어느 책 어느 책 무슨 책 말고요. 어느 책 그래서 의문 무슨 의문 부사야.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겠지. 어느 뒤에 어느 어떤이 어울려. 어느 것이 어울려 뒤에. 어느 책. Which book. 어느 색깔. Which color. Which color. 이럴 때 which를 보고는 뒤에 명사 것이 붙었으니까 어떤만 어떤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으니까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한다.
마찬가지 덩어리를 잇뜨실 때는 뒤에 명사가 붙어 있어야지 온전한 완전체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를 사용하는 의문문을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그런다? 무슨 의문문이라 그런다? 선택 의문문. 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치가 들어가는 의문문에는 뒤에 어떤 형태가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떤 형태? A or B 라는 형태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교재에 이게 없어갖고 선생님이 다 써붙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나 저거 중에서 이런 뜻으로 A나 B 중에서 라는 뜻으로 A or B가 붙어 있어야지만 위치가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골라라 의문문이라면 골라라. 왜? 왜 골라라 의문문이에요? 오, 어느 거 어디라 뜻이니까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할 때 위치 사용하잖아요.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수의 대상들 중에서 선택할 때 선택하라고 물어볼 때 쓰기 때문에 뒤에는 A or B와 같은 형태가 있어야지만 한다. 여기 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A or B가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이 너의 연필이니 이거니 아니면 저거니 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랬더니 이게 내 연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is your pencil? This or that? 그랬더니 This is my pencil. Okay. 자 지금 위치는 의문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의문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의문 대명사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위치를 의문 형용사로 써서 물어볼 수도 있죠. 어느 라는 뜻 지금 어느 것이 너의 연필이니 하고 있는 거예요. 얘 뜻을 어느 것 말고 어느 라는 말을 넣어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게 뭐였더라? 어느 펜이 너의 것이니 이거니 아니면 저거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펜이 너의 것이니 which pencil is yours this or that 해도 똑같은 질문이다. which pencil is yours which is your pencil.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묻는 사람이 펜슬이란 말을 했죠. 그럼 this is my pencil이라고 굳이 할 필요 있겠어? 아니야. 그렇죠. This is mine. 그렇죠. Mine. Which is your pencil? This or that? This is mine. 이게 내 것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면서 배웠었냐? 소유격 뭐 포함? 이름씨 포함이니까 소유격 대명사라고 그랬죠. 이름씨가 포함된 뜻이다. 나의가 아니고. 나의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름씨가 떠오르면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 뜻으로만 설명한, 1번 뜻만 설명하다가 마찬가지 what하고 똑같이 위치가 의문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위치는 어느, 어떤 이란 뜻으로 which pencil, which movie 됐습니까? Okay. which hand do you usually use? 무슨 뜻이야? Which hand do you usually use? Which hand do you usually use? 그렇죠. 그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 질문. Which hand do you usually use? 왜 안 찍어져? 넌 뭐니 난 저장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Which hand do you usually use? 라고 민철이한테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I usually use left hand. 그렇죠?
그러니까 민철이는 뭐다? 왼손잡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물어본 거죠. 그렇죠? 손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무슨 의문문 쓰기 딱 좋다. 무슨 의문문 쓰기 딱 좋다. 선택 의문문 쓰기 딱 좋다고. 여기는 굳이 A or B를 붙일 필요가 없어. 사람 손은 몇 개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생략됐겠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which hand? 어느 손을 do you usually use? 넌 보통 사용하니? 왼쪽이니 아니면 오른쪽이니? I usually use my left hand. 나는 보통 나의 왼쪽 손을 사용한다. 나는 왼손잡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는 특히나 두 개나 어떤 두 개의 무리 중에서 선택하라고 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휴대폰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소유자가 누군지 가까이 있는 휴대폰이 상대방의 소유물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멀리 있는 게 상대방의 소유물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멀리 있는 게 내 거라고 그러겠죠. 됐습니까? 이 친구하고 반갑게 인사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This cell phone is yours? This or that? 그랬더니 That one is mine.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것 같아, 선생님? 좀 더 필기를 한다면 That cell phone is mine. 뭐 대신 왔다? 셀폰 대신 왔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더라.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부정. 부정 뭐? 부정인데 부정. 부정. 이름 씨 대신 쓴 것 같은데. 부정. 이름 씨 대신 쓴 것 같은데. 대병사 할 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고 뭐 할 대자다. 대신할 때 대자가 근데 부정이란 말은 부정이란 말을 왜 선생님 안 좋아하냐. 부정대명사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줬더니 자꾸 뭐랑 연결시키더라 하고 아무 관계없이 됐습니까?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를 처음 얘기할 때 쓰는 거다. 선생님 셀폰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셀폰이 몇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 중에 멀리 있는 휴대폰이 내 거라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몇 번째로 전달해주고 있어?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대명사 1을 쓸 수 있는 거죠. That cell phone is mi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서 끝났냐면 여기까지 의문 대명 주로 의문 형용사도 있었지만 주로 의문 대명사 얘기는 여기서 끝났다 그랬어. 그렇죠. 줄 쫙 껐습니다. 그때 아, 이 앞에까지가 뭐였어? 주로 의문 대명사 얘기였어. 네. 그렇죠. 좀 이따가 뭐 전략회의 있어? 전화. 아, 뭐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기로 했어? 남자친구한테 전화 오기로 했어? 남자랑 사귈 수도 있는 거지. 성적 편견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됐습니까? 예. 뭐 전화를 계속 들여다보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주로 뭐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 이름이 뭐였어? 의문 부사라 그랬죠. 어째씨. 됐습니까? 의문 부사 설명이 주로 나온다. 자꾸 주로라 그래. 뭐 한 녀석이 의문 부사가 아니고 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나올 예정이다?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하고 where 시간이나 때가 궁금할 때 쓰는 거죠. 물론 when도 지금 얘기하는 건 몇 번 뜻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1번 뜻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when이 무슨 뜻일 때에 대한 공부하고 있다. 그렇죠. 뜻으로 하면 언제란 뜻일 때. 근데 when이 그럼 다른 뜻도 있나? 그럼 무슨 뜻이 있는데 뭐뭐 할 때란 뜻이고 이거는 우리가 챕터 어디에서 만나볼 것 같아요? 챕터 이름이 뭐일 때?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 접속사일 때 만나보겠죠. 이 책의 저 뒤쪽에 보면 접속사라고 나오고 거기에 틀림없이 when도 나오고 because도 나오고 뭐 그럴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when이 언제란 뜻일 때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where도 뜻이 두 개일 것 같아요. where도. where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볼 때도 뭐, 어디 라고 장소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기도 하고 또 무슨 뜻도 있을까요? 오케이. When do you go는 무슨 뜻이고 When you go는 무슨 뜻이게? 어... When인데요? 얘는 When do you go 뒤에는 뭐? 문장 뭐? 또 When의 뜻은 당연히 그럼 When do you go의 뜻은? 너 언제 가니? 이 뜻이고요. When you go 뒤에는 문장부호 뜻은 네가 갈 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바꿔보죠. Where do you go는 너 어디 가니? Where you go는 뭘 것 같아? 어? 그렇죠. 네가 가는 곳. 그래서 where의 두 번째 뜻 누가 뭐뭐 하는 곳 누가 뭐뭐 하는 장소 where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하는 장소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when이 언제란 뜻일 때 그럼 뒤에는 묻는 말의 어순이 와야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you are가 있는 거예요? are you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배운 거 의문사니까 얘들 뒤에 when이나 where 뒤에 you are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 배운 거야? are you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 배운 거야? you go가 있는 형태에 대한 대해서 배운 거야? do you go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 배운 거야? you can go가 있는 거에 대해서 배운 거야? can you go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 배운 거야? Can you go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무슨 사라고 배우고 있다 지금은? 의문사라고 배우고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when에 대해서 무슨 얘기도 했냐? 구체적으로 시계 보고 대답해라면 when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What time? 그렇죠? 구체적일 때는 when 대신에 몇 시에, what time, 몇 월 달에 아직도 달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다른 학원들처럼 단어 시험 칠까? 오케이. 몇 월 달에 one month 몇 년도에 what year when 대신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What이 다시 등장했네. 몇 년도에? What year? What year were you born? Yeah. What year were you born? 몇 년도에 태어났냐고요? 2010년도. 됐습니까? 2010년도 뭐라야 돼? 됐습니까? One month were you born? One month were you born? 어? One month were you born? 몇 월 달이냐고 생일. 예, 영어로 예, 월 이름부터 뭐 쓰더라? January인데 그 앞에다 뭘 붙여야 되더라? 1월 January 1월 달에 In January At on in 안 배웠어요? 어 시간 보고 얘기할 때 전치사 At 달력 보고 몇 월 며칠인지 얘기할 땐 on 뭐부터 in이다 월 이름부터 몇 월 달에 라는 표현부터 in이다 그럼 몇 년도에 라는 표현은 뭘까? at on in 중에 당연히 in이겠지 자 그래서 when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what time, what year, what month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자 그러면 when은 언제 1번 뜻일 때 언제란 뜻으로서 시간과 날짜, 연도 같은 어떤 시간적 정보에 대해서 궁금할 때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언제 뭐하니 시작하니 그 영화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그 영화 언제 시작해 라고 물어봤더니 11시에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언제 시작하니 movie start 그랬더니 그것은 시작된다 it starts 몇 시에 at 11. 헤이 뭐 보고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클락 보고 대답하고 있죠. 클락 타임은 전치사 뭐다? At 11. 됐습니까? When does the movie start? It starts at 11. 이거는 이제 영화 시작 시간이 궁금한 거고요. 영화 개봉 날짜가 궁금해. 그쵸? 영화 개봉 날짜가 궁금하여 뭐라고 물어봤을까? What? 그렇죠. Date does the movie start? 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날짜 묻고 답하는 거 안 가르쳐줬습니까? 아니요. 가르쳐줬죠. 그래서 영화 개봉 시간이 궁금하면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라고 물어봤겠지만 영화 개봉 날짜가 궁금하면 What date does the movie star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What date든 What time이든 전부 크게 봤을 때 어디에 속한다? 그래서 영어로 When 속에 속해 있다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몇 시에? 라고 답할 수도 있고 몇 월 며칠 날에? 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무슨 요일날? 라고 답할 수도 있고 몇 월 달에? 라고 답할 수도 있고 몇 년도에? 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심지어는 오전에, 오후에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오전에 통째로 외우라 했죠. 세 단어. 뭐라고요? 오전. 아침. 오전이 또 뭔지 모르는구나. In the morning. 오후에. 환장하려고 했어. 와 이거 뭐 써놓으라 그래야 되겠다 이거. 오전에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낮 12시에 at noon. 오후에 12시 지나서 in the afternoon. 그 다음에 afternoon 다음에 뭐예요? 언제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다음은 at night. At night의 한 중간 밤 12시에 at midnight. At midnight의 정확하게 12시간 후 at midnight의 정확하게 12시간 후 at noon. 그 다음에 midnight 지나고 나서 at dawn. 오. 새벽에 at dawn, 밤 12시에 at midnight, 밤에 at night. 오케이. 해가 지고 나서는 주로 at이네요. 그 다음에 저녁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 in the afternoon, 낮 12시 정각에 at noon, 오전에 in the morning, 저녁에 여기 있다. 아 이제 단어시험 쳐야 돼. 나 웬만하면 단어시험 안 치거든. 근데 단어 수준이 너무 바닥을 긴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시험 보는 것들. 와 위로 올라갑시다. 아 참 까다로워. 언제 닦았으면 눌러? 보이는데 알죠? 딱 하시는 거. 오늘 아침에 In the morning. This morning. This morning. In this morning. 그냥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건 그냥 아침에라고요. 진짜 나라고 친구. 됐습니까? 네. 웬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어디에서 1번 뜻입니다. 1번 뜻은 어디에, 어디에서고요. 2번 뜻은 뭐라고요? 누가 뭐뭐 하는 곳, 누가 뭐뭐 하는 장소, 할 때는 when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친구는 바로 누구다? w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체국 어딘지 물어봤더니 은행 옆에 있답니다. 은행 옆에 있다고도 해볼 거고요. 은행 길 건너편에 있다고도 해볼 거고요. 은행 앞에 있다고도 해볼 거고요. 은행 뒤에 있다고도 해볼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은행 옆에 있다는 건 세 가지 표현으로 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체국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post office? 그랬더니 post office 안만 길어봤자 it 했죠. 그것은 은행 옆에 있다. It's next to the bank. 됐습니까? 비동사의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중에서 next to the ban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므로 where에 대한 대답이므로 그래서 어디 어디에 이다야 어디 어디에 있다야 있다. 그래서 비동사는 있다란 뜻으로 쓰였죠. 그것이 있다 next to the bank. 그래서 은행 옆에 라는 표현 3종 세트 next to the bank도 있고 beside the bank도 있고 by the bank도 있었죠. It's by the bank. It's beside the bank. It's next to the bank.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있으면 it's across from the bank. It's across from the bank. 은행 앞에 있으면 it's in front of the bank. 은행 뒤에 있으면 it's behind the bank. behind 띄어 쓰는 것처럼 보이네. It's behind the bank, in front of the bank, across from the bank, next to the bank. 이거 외우면 좋나요? 듣기 평가에서 덜 틀리겠죠. across 진짜 얇아. So when과 where 의문 부사 역할밖에 안 합니다 얘들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ow는 무슨 뜻도 있고 어떤 이런 뜻도 있고 어찌 어떻게 얼마나 어떤 이란 뜻일 때는 의문 무슨 시 어떤 시 의문 형용사 어찌 어떻게 얼마나는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의문 부사. How are you? 뭐? A는 돌아왔어? A는 뭐? How are you? 할 때 how는 1번이야 2번이야? How are you? 할 때 how는 1번이야 2번이야? Okay. How are you? 에 대한 대답 I'm fine. 이렇게 가능하죠. 그렇죠? 또는 뭐 I'm so so 이렇게 가능하죠. 그렇죠? 또는 뭐 아프면 I'm sick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how are you 할 때 how는 뭐다? 의문 형용사죠. 엑스 표시하고 뭐 적으세요. 뭐 화이트까지 쓰고 난립니까? 아니 화이트를 써야 깔끔해요. 깔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그래서 how는 어떤 이라는 의문 형용사로 쓰이고 어떻게 라는 방법이 궁금할 때 쓰 how do you go to school? on foot, by car, by bus. 그래서 방법과 상태 그래서 어떤 이란 뜻일 때 의문 형용사 어떻게 어찌 얼마나 라는 뜻일 때는 어떻게만 써있지만 어떻게나 어찌나 얼마나 다 똑같은 뜻이고요 이때는 의문 부사다. 그래서 상태가 궁금할 때 의문 형용사, 방법이나 정도, 방법 정도가 궁금할 때 의문 부사. 오케이. 그래서 오늘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 상태야, 어찌 상태야? 어떤 상태.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좋은 상태랍니다. I'm
그래서 너 오늘 어떻니?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그랬더니 나는 괜찮은 상태다. I'm fine. Fine의 뜻은? 좋아. 좋은, 괜찮은 이란 뜻도 있고요. 얘가 나중에 미세한 이란 뜻으로도 만날 겁니다. 미세한. 미세한. 그 더스트가 먼지란 뜻이거든요. 미세트는 뭐예요? 그러면 fine dust는 뭐겠어요? 미세한 좋은 먼지죠. 좋은 먼지. 아니요, 개, 겁나 안 좋은 먼지인데요. 좋은, fine, 좋은이란 뜻 아니야? I'm fine, 아닌데요? 나 좋아. Fine dust는 뭐겠어? 미세한 먼지. 미세먼지겠죠. 좋은 먼지가 아니고. 아니, 왜 한 없어요? 왜 뭘 한 없어요? 미세먼지라고 그러잖아. 미세한 먼지. 미세한 먼지가 미세먼지. 미세한 먼지. 미세먼지가 진정되자면 다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뭐냐, how가 의문 부사일 때 뒤에 어찌 어떤이나 어찌 어찌가 와서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몇 권의 책?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오케이. 자, 난 필판에 뭐 썼어? Time. Okay. 얼마나 많은 시간? How much time? 얼마나 많은 시간? How many hours? Okay. 그래서 몇 시간이란 표현으로서 how much time도 가능하고 how many hours도 가능하겠죠. 그쵸? 그쵸? 몇 분? 그래서 몇 분? How many minutes 하면 되겠죠? How many minutes? 몇 분? How many minutes? 오케이. 그래서 컵라면에 보면 보통 How many minut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써있죠? 예. 보통 How many minutes? 3분. 3 minutes. 그건 네 취향일 거고. 그래서 그럼 몇 초? 몇 초냐고요? 180초. 아니 아니, 몇 분이 how many minutes면 영어로 몇 분이 how many minutes면 몇 초는 영어로 뭐냐고요? 뭐였더라요? 몇 초? How many seconds? 몇 년? How many years? How many years? 몇 달? How many months? 몇 주? How many weeks? 며칠? Day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초를 적어야 된다.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5 days. 예?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렇죠? Okay.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무슨 뜻인데? 며칠이? How many days? 있니? 있니? Are there, are there 일주일 속에 in a week 7일이 있다 there are 7 days day 어디에 in a week 그러니까 그래서 how가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낡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낡았냐고요? 응 얼마나 낡았는지 궁금하면 how old 그렇죠. 얼마나 늙었는지 궁금하면 How old? 얼마나 차가운지 궁금하면 How cold? 얼마나 먼지 궁금하면 How far? 얼마나 키가 사람의 키가 큰지 궁금하면 How tall? 길이가 얼마나 긴지 궁금하면 How long? 얼마 동안인지 궁금하면 How long? 됐습니까? 얼마나 자주인지 궁금하면 How often? 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부사? 빈도 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how가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친구 이제 앞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대?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펜을? How many pens?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하고 물어봤는데 12개 있어. I have 12 pens. I have 12. 됐습니까? 22개 갖고 있으면? 22개요. 22. 21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옛날에. 그렇죠? 20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에 뭐가 생략됐죠? 네. 생략된 거 놓고 읽을 준비 됐죠? 아니요. 안 됐어요? 뭐가 생략됐죠? 네. 그래서 이 모자의 가격이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다? How much money is this cap? 안 되겠죠? Money 셀 수? 없다. How much money is this cap? 됐습니까? How much money is this cap? 가격이 궁금할 때 how much 또는 how much money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한국 돈 단위는? 원. 그렇죠. 중국 돈 단위는 위안. 그렇죠. 미국 돈 단위는 달러. 그래서 how many dollars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몇 달러인지 궁금하면 how many dollars is this cap 이라고 물었는데 4달러니까 it's 4달러인데요.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지구상에 나와서 얼마나 낡은 상태인지 궁금한 거죠. 넌 지구상에 나와서 얼마나 낡은 상태가 되었니? How old are you?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I'm old. 뭐라고요? I am 15 years old. 15 years 라며. 아, 14. 어? 뭐? 15 이라며. 14. 나, 내 나이 모르니까. How old are you? I'm 14 years old. 자, 14 나온 김에 4하고 14하고 40 정도는 주의해야 되겠죠. 그건 알아요.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You. 40 조심하라 그랬죠. 지금 제가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모른다 지금. 뭘 조심해야 돼요? 유가 없죠 얘는. 어? 여기 유는 없어.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죠. 저러고 있습니다. 40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 키가 궁금하대요. Your brother의 키가 궁금해. 이걸 물어봤더니 브라더의 키가 160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tall is your brother? 했더니 He's 160cm tall. 16? 누가 자꾸 16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How tall is your brother? He's 160cm tall. 그 다음에 강 길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500km래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is the river? 했더니 It's 500km long. 그러니까 It's 500km.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나 먼지 물어봤더니 아 거리는 내가 모르겠고 걸어서 10분 걸려. 그렇죠?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맞잖아? I don't k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얼마나 머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얼마나 머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far is it from here? 라고 물어봤는데 10분 걸린다.
그렇죠. It takes 10 minutes 걸어서 by what? 그렇지. On foot. It takes 10 minutes on foot. 네? 정확하게 모르겠다. 꽤 오랜 시간 걸린다. It takes quite a long time. 콰이트하고 콰이어트하고 내가 비교해서 얘기했잖아. 콰이어트 조용하니고요. 너 알파벳 그 난독증 있는 거 빨리 고쳐라. 알파벳을 띄엄띄엄 봐. 와. 이제 B하고 D는 이제 안 헷갈리냐? 잘 적었어요. 얘는 콰이어트 조용하니라 했고요. 화이트는 꽤란 뜻이라 했고요. 꽤란 뜻으로 다른 단어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유명. It takes pretty a long time. Pretty가 예쁜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꽤란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잠깐만. Pretty 못 씁니까? 예. 깔깔깔. 얘는 화이트. 지금 선택했는 건 quite. 얘는 quiet. 조용한. quiet. How far is it from here? 내가 이거 왜 해봤냐? 시간이 얼마 걸린다라는 표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죠?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은 동사 뭘 사용할 수 있다? take를 쓴다 했죠. It takes 10 minutes.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두 명이었나? 자, 그래서 how far is it from here? 라고 거리가 궁금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뭐 it is 5km from here. 대략 5km는 뭐였더라? 대략 about around 5km였죠. 그니까 대략 5km. It is about 5km. It is around 5km. 대략이란 뜻으로 about이나 around, about이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이란 뜻도 있다 했고 around의 뜻이 뭐뭐 주변에, 뭐뭐 둘레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대략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간이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칼지 누구는? 어디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뭐 했었니? 살았었니? 그래서 얼마나 오래? How long? 너는 살았었니? Did you live? Where? In Seoul.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서울이 고향이고 지금 중2야. 그렇죠? 서울이 고향이고 지금 중2면 뭐라고 대답할까? I lived in 서울 또 쓰기 귀찮은데 거기에 there 그러면 뭐라고 답합니까? I live there 15 중2 아 맞네 중2라 그랬지 내가. 그렇죠. 그러면 15년 동안이라 하면 되겠네. 15년 동안 그렇죠. 15년 동안을 영어로 어떻게 하더라? 15 years. 이게 15년 동안이란 표현인가요? 어? 그래서 뭐? For 15 years 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하는지 알죠? 그렇죠? Okay. I lived in Seoul for 15 years. Okay. 나의 인생. My life. 그럼 나의 인생 동안. During my life. 뭐 하는지 안다며. 어? 뭐 하는지 모르네. 어? 지금 하는 거 별명은 뭐? 선생님 얼굴 3종 세트. 어? 숫자 시간 동안은 뭐? For. 어떤
그 동안은 뭐? During. 이제 하나 남았네. 뭐? 남은 거 하나 뭔데? 네가 잔다. You sleep.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During은 뭐라고요? 겉동안. 네.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건데 처음 듣는 사람들 같아 반응이. 이게 한 네 번인 것 같아. 이제 네 번이라고? 죽을래? 아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15번은 졸았나봐요. 아, 15번은 솔직히 좀 과장이다. 나머지 10번은 졸았나봐요. 14번? 응?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네 번밖에 안 들었다고? 알았어,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이거 8번 얘기했어. 어? 아, 짜증나. 진짜 8번 얘기했어. 아, 선생님. 화 안 내시고. 와이 런지. 와이 뭐라고 했잖아요. 응? Why you sleep? 그래서 얘는 뒤에 누가 나왔으니까 얘 접속사다.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누가 뭐뭐 할 때 말고 동안 3종 세트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 세 가지 방법 얼마나 오래 아 15년 동안 for 15 years 지난 여름 Last summer,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어떤 겉동안이잖아 겉동안 during 누가 다 동안 while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게 For a day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For a day는 무슨 뜻이게? For a day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이죠 그럼 during the day는? 하루? 그 the day가 뭔데 영어로? 그 하루 날 아 그날 동안? during the day는 그날 동안 For a day는 하루 동안 뭔지 몰라도 앞에 얘기했던 그날 동안 앞에 나왔던 그날 동안 지난 주말은 나의 생일이었어 Last weekend was my birthday During the day, I was really happy 됐습니까? 이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야 이거? 1번, 원이죠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이라고 How long에 대한 대답 살펴봤습니다.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도가 궁금하네요.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얼마나 자주? 뭐하니? 운동을 하니?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데? 운동하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운동하다가 뭐예요? Exercise.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 you exercise? How often do you exercise? Are you exercise? 아니고요 Do you exercise겠죠 Exercise의 뜻이 뭐니까? 나는 동사니까 How often do you exercise? 그랬더니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번 3 times a day 3 How often do you exercise? 3 times a day 3시간, 하루에 3시간 운동하는 거죠? 아니요 하루에 3시간 운동하면 How long do you exercise? How often 말고 How long do you exercise? 했더니 하루에 3시간 운동해 3번 3 hours a day 3시간 동안 선생님 얼굴 안 넣을래? 아
3시간 동안 For 3 hours a day 하면 되겠죠. 동안이시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how often은 빈도니까 3 times a day 이런 거 쓰겠죠.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1번. 3번 every 왜요? 대신 사용된 하루마다 세 번씩이니까 뭐뭐마다죠. 1번이 아니고 3번이죠. 예. 와 이거 뭐 자세로 해야 돼 지나간 거? 환상을 누르시네. 그 다음에 하루에 세 번 했으니까 그러면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래서 이틀에 한 번 every two days. 이틀에 한 번 every two days. 자,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Three times a day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입니다. 3 times a day는 이런 느낌이고요. Every 2 days는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Every 2 days. 그러면 3일장은? 네? 3일장은? 3일장 몰라? 어. 그럼 3일에 한 번씩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게? 그렇죠. Every 3 days 하면 되겠죠. 3일에 한 번씩 Every 3 days.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만 있냐? 보통 나는 운동한다. 보통은 Usually. 난 절대로 운동 안 해. I never exercise. 나는 항상 운동한다. I always exercise in the evening.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나 저녁에는 항상 운동해. I always exercise in the evening. 맞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how often 이라고 빈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얼마나 자주란 뜻이죠. how often. 그 다음에 얼마나 여러 번 how often하고 똑같은 표현 뭐가 있다? How many times 라고 물어도 how often 하고 똑같은 뜻이다.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many times, how often. 빈도가 궁금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 are you 할 때 how는 의문 형용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룬 건 나머지 전부 다 의문 부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입니다. why. 자, why는 뭐가 궁금할 때 쓴다. 이유가 궁금할 때 쓴다. 아 참. 이거 안 했네. 오케이. 둘 중에 물음표 할 건 어느 거? 1번. 이 뭔데? How do you go?는 무슨 뜻이게? 너는 어떻게 가니겠죠? 그러면 how you go?는 무슨 뜻이게? 너가 갈 때. 그렇죠. 네가 가는 방법. How가 의문사가 아닐 때. How가 지금 의문사 아니잖아. 의문문에 안 사용됐잖아. 그럼 how가 의문사가 아닐 때는 무슨 뜻이다? 누가 뭐뭐 하는 방법. 이란 뜻이다. 이 얘기는 when 할 때도 했고요. where 할 때도 했어. how도 묻지 않는 문장과 함께 사용됐을 때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됐을 때 누가 뭐뭐 한다에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방법 같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y도 그 얘기부터 할까요? why do you go?는 당연히 물음표겠죠. 그래서 why do you go의 뜻은 why do you go의 뜻은 그래서 너 왜 가냐겠죠? 그럼 why you go는
Why가 뭐가 궁금할 때 쓰는 거예요? 이유나 이유가 어디? 궁금할 때 쓰는 거죠. 그럼 why you go 해야 돼서 뭐겠어요? 그래, 네가 가는 이유. 됐습니까? 그래서 why가 의문사일 때는 왜지만 의문문에 쓰이겠죠. 하지만 묻지 않는 문장과 함께 사용됐을 때 why는 무슨 뜻일 수도 있다? 누가 뭐 하는 이유. 됐습니까? Why are you crying? 하고 why you are crying은 다른 뜻이겠죠. 그래서 채민아, why you are crying의 뜻은 그러니까 그 뜻이지, 그치? 아니야. 그렇죠? Why you are crying? 그 뜻이겠죠? 아닌데? 맞는데? 그 뜻 맞는데? 맞다고. 오케이. 그래서 조사해 왔어? 어? 케이트는 지금 어디 있을지도 모르나요를 영어로 표현해 오라 했잖아. 뭘 안데, 아는. 어? 이거 어디다가 써서 모아놔야 되겠다, 이거 숙제. 선생님은 항상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항상 생각하는 이 때문에. 네. 그래, 알면 얘기해. 방법이, 우는 방법이 궁금한 거죠? 그쵸? 실패. 똑같지 않아요, 둘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why는 의문문일 때는 왜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유나 원인이 궁금할 때 쓰이며, 대답은 무조건이 아니고, 주로 뭐로 대답한다? Because로 대답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 다른 방법도 있다고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죠? 그렇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칼리라랍니다. 누가? 사람들은 왜 무엇을 피자를 뭐하니 좋아하니 사람들이 피자를 좋아하는 팩트 이유를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랬더니 맛있기 때문이지 뭐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피자 왜 좋아해? 사람들 피자 왜 좋아해? Why do people like pizza? 그랬더니 맛있기 때문이지. Because it's delici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너는 거기 왜 가니? Why do you go there? 그랬더니 누가다? I go where? There. Why? Why? 나는 거기 갑니다. I go there. 나의 친구를 보기 위해서 friend. 예, 몇 가지 뜻. 뭐뭐뭐 보는 것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한 봐서 중에서 뭐가 딱 어울린다. 그래서 예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있다가 to 부정사의 무슨 시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하면서 배울 예정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똑같은 녀석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옆 앞에다가 딴 거 붙여볼까? I want to see my friend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보는 것이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Why do you go there? 그래서 얘를 부사적용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게? What do you want? 그래서 얘를 보고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라고 배우게? 내가 뭐에 대한 대답인데? 명사적.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라고. 됐습니까? 안만기라고 왔자 그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배울 것들 제가 초등학교 때 다 가르쳐 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0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됐습니까? 단순히 해석만 된다고 해서 대화의 분위기가 뭐고 상황이 뭔지 파악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0단계 플러스 대화의 상황과 뭐 장소라든지 말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 추측할 거는 일단 뭐라고 일단 뭐 문장부터 완성시켜볼까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Who made this cake? 그랬더니 대답이 My dad made it. 굳이 이거 쓸 필요 있나? 그렇죠. Made it 대신 쓸 수 있는 건? Did. 그렇죠. My dad did.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0단계 해보면 Who made? 누가 만들었었니? 이 케이크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무슨 격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무슨 격인지 물어보면 대답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시키면 여기에 있는 my dad는 뒤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야, his야, him이야 he죠. 그럼 이거 무슨 격이겠어? 주격인 거죠. 그리고 뭐가 뭐인 의문문이니까 의문사가 주어라고 합니다. 의문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주어 자리에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여기에 숨어있던 did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어순 변화가 없다. Who made this cake? My dad made this ca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을까? Who do you like most? 그렇죠. Who do you like most? 라고 물어봤더니 I like Carol most. 여러분들 뭐 이거 진짜 많이 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Caro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뜻이 I like Carol most의 뜻이 나는 Carol을 가장 좋아 한다 하니까 누가 누구를 어찌 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우리말로 우리말로 너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니? 아 무엇을 가장 좋아하니? 그랬더니 캐럴을 가장 좋아한다 이럽니까? 여기에 C는 도대체 왜 대문자일까요? 어? 크리스마스 캐롤인가요 이게? 어? 이게 왜 C가 왜 대문자일까요? 캐롤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죠. 아, 환장하겠네 진짜. 그래서 캐롤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언제입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o do you like most?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캐롤은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네, 당연히 여자 이름이겠죠. 아.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r겠죠. I like her most. 내가 3번까지 풀고 나서 갑자기 뭘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방금 전에 힌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답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Who do you like most? I like her most.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 뭐라 애가 또 묻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어봤을까? Who did she meet yesterday?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이 She met Kevin and Brian yesterday. 됐습니까? Kevin and Brian. 한번 길어봤자. 네. Them. She met day입니까? She met day입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질문 할 거야. 1, 2, 3 중에서 who 대신에 whom 쓸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 두 개. 누군데? 오케이. 맞아요? 맞습니까? 뭘 물었는지 다시 물어봐야 돼요? Who 대신에 whom 쓸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물어봤고요. 두 개라 그랬어. 그래서 몇 번인지 물어봤더니 제가 1번, 3번이라 그랬어. 그래서 맞냐고요. 아닙니까? 그럼 채빈이 의견은? 1번, 2번? 아니요. 그러면? 2번? 한 개다? 한 개고 2번이다? 맞아요? 어, 준호? 몇 개고 누구야? 3번. 3인, 몇 개고 몇 번이야? 한 개고 3번이다. 자. 내가 아까 전에 뭐라 얘기하고 나서 뭐를 딱 깔려주고 나서 내가 좀 이따 뭐 물어볼 건데 바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게 뭘 알려준 거였을까? 내가 뭘 알려주고 나서 내가 이거 물어보겠다 그랬냐면 내가 캐롤을 안만 길어봤자 뭘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봤지. 어? 그리고 내가 캐롤이 남자 이름 같냐 여자 이름 같냐 그랬더니 여자 이름 남자 이름 그러길래 아 여자 이름이라 그러고서 누군가가 she라 그러길래 야 이게 무슨 she야 her 자리지 이랬어. 어? 그럼 당연히 whom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몇 번 몇 번이겠냐? 당연히 2번하고 3번이겠지. 아 2번은 뭐였지? 어? Whom do you like most? 해도 되고 Whom did she meet yesterday? 도 되겠지. 왜 2번 3번이 who 대신에 whom도 되는데? 어?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왜 2번 3번이 who 대신에 whom도 되는데? 네. 여기에 지금 이 대화에서 whom에 대한 대답이 her고 캐롤이고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케빈 앤 브라이언이고 이거 댐이면 무슨 격이야 이거? 어? 캐롤이 헐가 되면 무슨 격이야 이거? 그러니까 2번 3번만 후도 되고 훔도 되겠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 4번 없는데요? 4번 만들면 되지 뭐. 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B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뭐 넣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Whose books are these? 그렇죠.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These? 반드시 대답할 때는 뭐 하는 게 필수다. 안만 길어봤자 하는 게 필수라 했죠. 네. 그래서 whose books are these? 그랬더니
not books. But are in my bag. 그랬어. 그러면 뭐? They are not. They are not my books. Mine are in my bag. 이러겠죠. 그래서 whose에 대한 대답이 지금 뭐다? My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격? 소유격이라고요. 됐습니까? 소유격이 없어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대답이 그쵸? 이걸 넣어서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얘를 넣어서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을 해달라고. 됐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번은 대답이 우리말로 혼잣말 한다 라는 대답을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대답할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1번. Who is that cute girl입니까? Who is that cute girl입니까? Who is that cute girl? 이랬더니 대답이 That cute girl is my sister. That cute girl is my sister. 됐습니까? That cute girl is my sister. Who is that? 근데 대답할 때는 that cute girl도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at cute girl? 했더니 She's my sister.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whom을 못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직 문장의 형식을 안 배워서 그런데 이 형식 문장에서 그렇고요. whom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umbrella is this? 했더니 그거 내 거야. It's my umbrella. 됐습니까? 그래서 whose는 소유격이니까 대답을 소유격으로 하면 되겠죠. Okay. Whose umbrella is this? It's my umbrella. Don't touch it.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좀 더. Never touch it. 손 끊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Whose umbrella is this? Never touch it. It's mine. 너무 심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talking to?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혼잣말 한다면 Who are you talking to? 라고 물어봤는데 혼잣말 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I am talking to me라며 누가? I am talking to myself. 그래서 얘 둘 중 뭐? 그렇죠. 재기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혼잣말 한다. 만약에 내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면 I am talking to her. 어떤 남자에게 말하는 중이면 I am talking to him. 야 이 새끼야 너한테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 잘 좀 들으면 I am talking to you 하면 되겠죠. 오케이. 내가 얘를 보여주면서 최소화한다. 얘를 보여주면서 최소화한다. 네. 오케이. 최소화. Minimize 한다고요. Who are you talking t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broke the vase? 라고 물어봤더니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 Who broke the vase? 그랬더니 도망가면서 뭐라고 대답했어?
I broke the vase. Broke the vase 또 쓰기 귀찮은데. I did. 하면 도망가겠죠. Who broke the vase? I did.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동그라미를 막 칠하고 싶네. 어머? 오케이. 그래서 2, 3, 4 중에서 whom으로 대신 쓸 수 있는 건 정용아 몇 개 있니? 2, 3, 4 중에 who 대신에 아 참 2는 안 되겠네 아예 얘는 who스를 골랐으니까 3, 4 중에서 who 대신에 whom을 쓸 수 있는 건 몇 개? 3, 4 중이에요? 어 어? 찍어서 맞힐 수 있다 몇 개? 그 빨래 후 대신에 후 쓸 수 있는 건? 4번? 4번이다? 아이고. 오케이 세빈이 의견은? 네? 세빈이 의견은? 똑같아요 똑같아? 너도 4번? Whom broke the vase? 할 수 있다? 그럼 4번 답이 두 개네 그쵸? 4번 답이 두 개네 Whom broke the vase도 되고 Who broke the vase도 되고 오케이 okay, 그래서 who broke the vase, whom broke the vas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내가 했으면 I did 라고 한다 했죠 무슨 격? 주격 주격 그래서 whom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네. 내가 아까 전에 내가 뭐 보여주면서 minimize 한다 했어? him 보여주면서 minimize 한다 했죠 him 무슨 격? 주격 그래서 3번에 who 대신에 Whom도 된다. Whom are you talking to?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니? 됐나요? 성룡아 난 가르쳐줬어. 너한테 좀 이따 또 who 대신에 whom 되는 거 또 물어볼 것 같지? 오케이. 자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이거 왠지 채빈이한테 지키고 싶다. 1번은. 왜요? 그래서 바르게 고쳐줘. 왜요? 왜요는 그만하시고요. 이유가 있겠지 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도 게 올바른 표현이다. 뭐라고요? 네가 답을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를 싹 걷어내고 이 자리에 wrote를 쓰라는 게 아니 되겠지? 그치? 그렇죠?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맞았다고 하겠어? 틀렸다고 하겠어? 틀렸다고 하겠죠? 니네 학교 요새 시험에 학교 시험에 중간기말고사 칠 때 서술형 시험 문제 같이 치지? 네. 그렇죠. 환장합니다. 저렇게 해갖고 틀리면. 네. 여기에 답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어?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치? 네. 왜 안 되는데? 왜 안 돼? 이렇게 적으면 왜 안 되는데? 준호 이렇게 적으면 왜 안 돼? 지금 이렇게 쓰면 얘 대신에 얘를 쓰란 얘기잖아. 네. 어? 이게 답이겠냐? 아니요. 당연히. Who wrote this book?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Who wrote this book? 무슨 뜻이야? 누가 이 책을 썼었니? 누가 이 책 썼어? 됐습니까? 누가 이 책 쓴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책이 해리포터라면 어? 누구였더라? J.K. Rowling did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J.K. Rowling 됐습니까? 그래서 did가 write랑 합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 OK 그래서 J.K. Rowling 안만 길어봤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Who wrote this book? 라고 물어봤는데 J.K. Rowling did 라고 했어 그 J.K. Rowling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She겠죠 그러니까 이 who 대신에 청룡 whom 돼 안 돼? Whom wrote this book?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주격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who sent me the message? 하면 되겠죠. Who sent me the message?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보냈어. 그렇죠? 그러면 she did겠죠. 그래서 이 who는 whom으로 바꿔 쓸 수 없죠. 있을 리가 없죠. 계속해서 이거 두 개
여기에 숨어 있던 디드가 문장 앞으로 가지 못했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서. 됐습니까? Who sent me the message? 오케이. 여기에 문장의 구조는 뭐가 보이냐? Send A, B가 무슨 뜻이게? 또 A가 이래봐라. 드디어 이제 A에게 B를 보내다겠지. 지금쯤 학교에서 배울 텐데 A에게 B를 보낸다. 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까? 반가워서 인사 많이 했어요? 아 전부 어 넌 누구야 이래요? 아 맞다 선생님 저 시험 쳤어요. 오. 망했어요. 저 Who sent me the message? 너는? 어. 알았어요. 어땠어, 시험? 안 되게 틀렸어. 선생님이 다 하라고 했는 것들이 다 나오죠? 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니들이 좀 이따 그 시험 친다는 걸. 와, 어떻게 안 거지? 와, 예언자다. 자. 아, 언니가 이러네. 나 언니가 이러네. 오케이. 자 계속해서 3번 뭐라 뭐라 물어봤어. 네. 그쵸? 네. 이거 우리말로 뭔 뜻이게? popular. Who doe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못 표현된 거야 이거. popular 뜻도 몰라요? 설마? 와 환장하겠네 진짜. 너무하다. 일단 학교에서도 영어 공부 안 하고 학원에서 한 것도 복습도 안 하고 단어 시험 진짜 치자. 처음 보는 이래가지고 거예요. 2학기 때 돼가지고 처음 본다고? 어? famous하고 popular하고 내가 뭐가 다르다라고 설명도 해줬는데. 아 그래요? 어? 어 그래요. 인생 참 편하게 산다. 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겠어? 너희 반에서 누가 제일 인기 있니? 그래 당연히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제일 인기 있으면 It's me.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제일 인기 있으면 I popular in my class. 이게 문장이라고? I popular in my class가 문장이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I am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하면 되겠지? 네.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I am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질문이 비동사면 대답도 비동사 아니겠냐? 아닌 경우도 있지만 2학기 때 진짜 뭔 수를 내야 되겠다. 지금 어? 80점 넘길까 말까다 지금. 내가 그 점수 80점 밑으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 니들이 신기록 깨리려고 70점 60점 뭐 이러려고. 중학교 시험에서 영어 시험 60점 70점 맞으면 도대체 고등학교 때 뭐 하겠단 얘기야? 영어 포기야? 영어 포기하고 뭐가 될 것 같아? 어 영어는 그냥 기본 과목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 영어는 특히 수능 같은 데서 절대평가기 때문에 점수만 몇 점 이상이면 돼. 어? 앞으로 그리고 그놈의 뭐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께서 어? 뭐 학교 시험 뭐야 뭐 수능이 어렵니 어쩌니 헛소리를 해가지고 어? 이제 앞으로 수능을 쉽게 낼 거라는데 수능 쉽게 내면 좋을 것 같지? 어? 더 격차가 더 벌어져요. 중간이 없어져. 중간이 그러니까 완전 망하는 거 아니면 완전 뭐 좋은 데 가거나 중간이 없어져. 중간이 니들은 어디에 있을 건데 도대체. 어? 그만 좀 조시고요, 솔직히.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틀림없이 물음표로 끝났으면 지금 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됐음에 틀림없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됐음에 틀림없어? 하다시 두가 사용됐음에 틀림없죠. 거기에 뭐 하다가 보여? 뭐 하다? 우리말로 대답하세요. 우리말로 묻고 있습니다. 뭐 하다? 초대하다가 보이죠? 그럼 지금 분명히 물음표 붙였는데 물음표 붙일 어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Who do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또 고치고 앉았다. Who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라고 대답해 물어봐야 되겠죠. 아, yesterday. 그래서 1, 2, 3, 4 중에서 who 대신에 whom 되는 거 뭐? 몇 개, 민철? 한 개다? 몇 번? 4번? Whom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They invited James and Jane to the party yesterday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Whom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They invited James and Jane to the party yesterday. 그래서 James and Jane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얘 대신에 뭐가 가능하다? 니들이 1, 2, 3은 내가 대답을 다 만들었어. 2번은 안 했지만 1번하고 2번하고 똑같다 그랬죠. 어? 그리고 1번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책이 해리포터라면 J.K. 롤링 did고 J.K. 롤링이 안만 길어봤자 she가 돼? her가 돼? her가 돼? 어? her did야? she did야? she did. 그러면 얘 지금 무슨 격이야? who wrote this book 할 때 who는 무슨 격이야 당연히? 주격이겠죠. who sent 똑같아. Who sent me the message? 누가 나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보냈던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남자가 보냈으면 어? him sent야? his sent야? he sent야? 여기에 대한 대답이 him이면 이거 무슨 격이야? 주격이겠지.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대답도 만들어 봤어. 어? 내가 제일 인기 있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했어? I am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I 무슨 격이야? 주격인데 이게 후미 되겠냐? 이해만 됨이라며 대답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목적격이잖아. 어순도 바뀌었잖아. 이제 알 때도 됐는데. 응? 뭔가 관찰을 했다면 아 이럴 때 보고 주격이라 그러는 거구나. 아 이럴 때 후도 되고 훔도 되는 거구나. 어 대답이 me, her, him. them 이니까 어 대답이 she, he, I 이거네. 그럼 whom 안 되겠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이번에 누가 무엇을 뭐했니 샀니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붙어있어야 될 거 누가 샀니? 그래서 누가 샀니? Who bought the picture? Who bought the picture? 1, 2, 3 풀고 나서 또 who 대신에 whom 되는 거 또 묻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who bought the picture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상상해 보세요. 됐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상상하라고 내가 왜 하겠어? 좀 이따가 후도 되고 훔도 되는 거 물어볼 때
지금 생각해둔 게 써먹힐 테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오케이. 그래서 너의 최애 가수는 누구니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너의 최애 가수는 누구니? Who is your favorite singer? Who's your favorite singer?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겠죠? 그쵸? 상상했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럼 who도 되고 whom도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Who is your favorite singer?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하는 중이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니? 무슨 시제? 진행형이고 그 중에서 언제 진행형이야?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누가 연주 중이니? Who is playing? What? The piano. The piano. Who is playing the piano?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호 1, 2, 3 중에서 후 대신에 훔 가능한 건 몇 개고 몇 번? 2번. Whom is your favorite singer? 오케이. 자빈이 의견은? 너도 2번이다. 채빈이는? 어? 뭐라고? 저도요.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라고 물어봤는데 그녀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Who is your favorite singer? 했더니 대답이 어떤 여자라면? She is my favorite singer. 했겠죠. 그래서 2번은 whom으로 바꿨을 수 없죠. Who is your favorite singer? She is my favorite singer. 아. She 무슨 겨? 주겨. 근데 얘를 whom is your favorite singer 어떻게 표현하나? My favorite singer is she. 헐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 녀석은 절대로 훔이 될 리가 없죠. 나도 훔 안 됩니다. 목적어가 아니고 나중에 문장의 형식에 배울 보어입니다. 보어. 들어본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w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what은 의문 형용사도 되고 의문 부사도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니? 무슨 시제? 현재 진행. 그래서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무엇을 뭐했니? 우리했니? 무슨 시제? 그래서 what did you cook? What did you cook? 오케이. 3번 누가 무엇을 뭐하니? 어찌 뭐하니? 가장 좋아하니?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fruit do they like most?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 개의 what 중에 한 녀석만 다르죠? 그래서 몇 번이 달라요? 한 번에 what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의문 형용사라 그러겠죠? 있습니까? What fruit 뒤에 명사가 붙어있죠? What color, what book처럼 what fru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그래서 니는 뭐고? What is your name? 그 다음에 2번 완성되면 무슨 쓰시겠어요? What is... 완성되면 무슨 뜻이겠어요? 아, 이게 아들이구나, 시즌이. 너가 가장 좋아하는
네가 너는 무슨 계절 좋아하냐고 묻겠죠. 너는 어떤 계절 좋아하냐, 무슨 계절 좋아하냐 이러고 있죠. 선생님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 표현하지 말라고. 뭐를 이룰 때도 있다, 의문사는 덩어리를 이룰 때도 있다 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그래서 바르게 고친 문장은 뭐다? What season do you like?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추운 날씨가 좋아. I like winter. 하면 되겠죠. 추운 날씨가 뭐지? 이러고 있었나요, 설마? What season do you like? I like winter.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영단계! 너의 삼촌은 뭘 가르치시냐? 학교에서. 너의 삼촌 학교에서 뭘 가르치시니? 바르게 표현하면 뭐? What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면 he teaches math. math 이러고 자빠져 있지 말고요. 문장으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He teaches math at school. 무슨 과목? 영어로 무슨 과목? What subject? 그래서 여기 뭘로도 되겠다. What subject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할 수도 있겠고, subject를 넣었을 때 what은 의문, 형용사, what 없을 때는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 0단계. 너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었니? 그렇죠. 너는 그녀에게 뭐라 했노? 2번 영단계. 그는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니? 그렇죠. 금방 그 새끼 그거 나한테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 3번 영단계. 그녀는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니? 준비됐죠? 예.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었니? What did you say to her? What did you say to her? 다음, 무엇을? What? 그는 알고 있니? Does he know? 나에 대해서? What does he know about me? 물음표 없으면 틀린 거 아시죠? 그 다음 무슨 음악을? What music? 그녀는 듣는 중이니?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그래서 뭐뭐를 듣다 수거. 뭐뭐를 듣다 라는 수거. listen to. 그러니까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라고 문장이 끝나겠죠. to 엉뚱한데 넣지 마시고요. music 엉뚱한데 넣지 마시고요. 3번만 의문 형용사다.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묻는 말로 바꿔라. 진짜 많이 했는 거죠. 됐습니까?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겠다. What color does she like? 그 다음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제목이 Two Days랍니다. 그러면 What is his favorite movie? What is his favorite movie?
그 다음에 디자이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 디자이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래서 넌 뭐 되고 싶노?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designer. Okay. 그 다음 선택 의문문 위치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okay, 여기에 유얼가 아니고 유얼즈가 있는 걸로 급하게 바꾸겠습니다. 아니, 네, 유얼 말고 뭐 지우지 말고 옆에다가 쓰면 될 거 아니야 따로. 유얼즈가 있는 버전의 질문은 뭐다? 위치. 위치 is yours back 하면 되겠죠? 내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아닌데요. Which bag is yours? Which bag is yours겠죠. Your가 있는 버전은 Which is your bag? This or that? Which is your bag? This or that? 그다음 2번 0단계 뭘 더 좋아하니? 무엇을 이라고요? 여기 what 배우고 있나요? 아니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ich do you like more? Juice or milk? Yeah. I like juice more than milk. 그 다음 0단계 어느 책을 너는 필요로 하니? 영어 표현 Which do you need? 아닌데? Which book do you need? 그래서 제발 좀 이상가족 만들지 말라고. 이상가족이 뭐야? 됐습니까? 의문사가 이렇게 뭘 이룰 때도 있다. 덩어리를 이룰 때도 있다. 이 which book do you need 할 때 which는 의문 어떤 시야? 의문 것이야? 의문 어떤 시죠? 그러니까 어떤 뒤에 것이 와줘야지 완성되죠. 어떤 책? 어느 책? Which book do you need?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쳤어라. 0단계 너는 뭘 아침으로 먹을 거니? 아, 뭘 아침으로 먹을 아니, 것이니? 어느 것을 너는 아침으로 먹냐? 팩트 체크. 네. 빵이냐? 밥이냐? 네.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고쳐야 되겠다? 위치. 누가 읽다가 말래? Which do you eat for breakfast? Bread or rice? 라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라면 역시 rice. I eat rice for breakfast. 하면 되겠죠. Okay. 여기에 뭐가 있다 했어 지금? 어떤 구조가 보인다? A or B가 보이면 무슨 의문문이라 해야 된다? 선택 의문문이라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bread하고 rice는 전부 다 어떤 거 안에 속해요? 다 밥이야? 아침 식사.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뭘 넣을 수도 있겠다.
Which food do you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Bread, rice 전부 다 어디 속해? Foods. 그래서 이렇게 얘들이 속하는 어떤 명사를 집어넣어서 의문 형용사로 써도 되고요. 없이 의문 대명사로 써도 된다고요. Which food do you eat? Which do you 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느 펜이 너의 것인지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Which pen is yours? This or that? 됐습니까? A and B의 구조가 아니고 A or B라는 선택의 구조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That is yours, this or that. 됐습니까? 이거 그리고 저거.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무슨 재주로 물음표를 하고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물음표 붙일 수 있게 고쳐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which take to school, the bus or the subway?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 그래서 0단계 하면 어느 것을 그녀는 타고 학교에 가니 이 뜻이겠죠. 버스니 아니면 지하철이니.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 됐습니까? 대화의 민간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0단계겠네요. 대화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도 하시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너무 많이 비어있고요. 뭐 너의 것이란 정도 보입니다. 너의 것. 너의 것이니겠죠 뭐. 이것들이니 아니면 저것들이니. 가까이 있는 여러 개하고 약간 그거보다 멀리 있는 느낌의 여러 개가 뭐 너의 소유, yours라는 소유격 대명사 왔으니까 상대방의 소유물이 둘 중에 어느 건지 묻고 있는 거겠네요. 그랬더니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되겠죠. 그쵸? 맞잖아. 어차피 이 단어가 여기 어디 들어갈 테니까. 맞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신발이 내 거다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A가 하는 말을 0단계 해보면 뭐겠다. 여기에 너의 것이 있습니다. 너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느 신발이 너의 것이니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신발이 너의 네 거니? Which shoes are yours? These or those? Which shoes are yours? These are yours. 했더니 These shoes are mine. 이게 내 거야. 그래서 여기 어차피 shoes 나왔죠? 그래서 These shoes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These... ones. 아까 비슷한 거 맞나 봤죠? These ones are mine. These shoes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원어민들이 아무도. These ones라고 하지. 어차피 앞에서 shoes라고 했는데. Which shoes are yours? These or those? These ones are mi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물어봤어. 뭐 오렌지 주스 or grape juice. 뭐, 오렌지 주스 또는 포도 주스 뭐 이러고 있네요. 그랬더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죠. I want grape juice. 난 포도 주스를 원한다. 그러면 A가 하는 말 0단계 하면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라고 했겠죠. 그래서 어느 것을 which 너는 현재 원하니 do you want orange juice or grape juice which do you wan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오렌지 주스든 grape juice든 아까 전에 bread하고 rice가 food에 속했죠. 네. 그러면 오렌지 주스하고 그레이프 주스는 주스에 속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어디에 속한다? 드링크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에 뭘 넣을 수도 있겠다. Which drink do you want? 라고 하는 어느 음료수를 너는 원하니 이럴 수도 있겠죠. 액체는 영어로 뭐냐고요? Liquid. 에프켈라 리퀴드 못 들어봤어요? 네. 에프켈라 리퀴드. 네, 알겠습니다. 못 들어봤으면 할 수 없죠. 오케이. 여기에 4번에 1번에 보면 어느 것을 좋아하니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너는 A or B 무엇을 어느 스포츠를 뭐하니 좋아하니 여기에 사용된 위치는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벌써 끊어있게 할 때 눈치챘어야죠 그러면 덩어리야 지 혼자 있어 덩어리죠 그 다음 2번 누구는 A or B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무엇을 어느 것을 뭐하니 여기 사용될 위치는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대명사. 의문 대명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A or B 이것과 저것 중 무엇 어느 우산이 그녀의 것이니 여기 사용될 위치는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스포츠를 누구는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쉼표 soccer or baseball? Which sport do you like? Soccer or baseball? 그래서 which do you like가 아니고 which 뒤에 명사가 하나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은 의문 형용사로서 사용됐다. Soccer 하고 baseball 아까 전에 bread 하고 rice가 food에 속하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커랑 베이스볼은 어디에 속해? 스포츠에 속하죠. 됐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어느 것을 which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A or B? Apple or banana? Okay, 그걸로 할래요? 나는 apples 하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Apple or a... 아 밑에 그렇게 써 있어요? An apple or a banana 됐습니까? 오케이 apple하고 banana 애들이 어디에 속해? 그래서 which fruit do you want?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 중 어느 것이 어느 우산이 그녀의 것이니 which umbrella is hers, this or that. Which umbrella is hers, this or that. 선생님, 타자 치는 거 좀 빨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대로예요. 조금 이제 틀리는 게 좀 줄었지.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나아져야지. 많이 틀리시는데? 어? 아, 그랬어? 아직도 그래요? 그래도 야, 1분에 내가 한 70타는 70타만 치는데. 타수로 치면 1분에 한 700타, 아니 700타는 300타 정도 나오겠다. 350타 정도. 700타는 세수도 잘하니까. 당연하지, 잘하니까. 좀 나아져야지 사람이 그렇지. 나아지고 좀 개선된 맛이 있어야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너무 배고프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싶네.